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6년도 3월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빈칸 문제니까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된다? 네, 반드시 빈칸을 읽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혹시라도 이 내용을 까먹을 것 같다, 잊어버릴 것 같다 하면요. 꼭 옆에 한글로라도 간단한 클로 정도 자기가 꼭뭘 찾아야 되는지 미리 써놓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괜찮나요? 네, 빈칸 한번 읽어보고요. 뭘 써놓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보시면요. 아, 여기 빈칸 나와 있다. But, 그러나. 자, 그러나라는 얘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앞에서와의 반대 내용. 선생님, 그걸 누가 몰라요? 하겠지만요. 앞에서와의 반대 내용이 나온다면, 앞에 무슨 얘기 나왔다? 이거랑 반대된다는 내용. 이거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꼭 명심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볼게요. But in the context. 어떤 context? 맥락이라고 하죠. 어떠한 맥락? Everyday life. 아, 일상에서의 맥락은요. 맥락이라고 하면 뭐가 되냐? 아, 네, 일상에서. 그냥 일상에서는요. 어떤 곳이냐면요. 그것은 people are not thinking deliberately. 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혹은 주의를 깊게, carefully도 되겠죠?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About how others,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are influencing, 아, 영향을 주는 거야, 받는 거야? 영향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 요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죠. 자, 사람들은요, 일상에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자, 영향을 준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요, 앞에서 무슨 내용 나와요? 영향을 주는 걸 생각한다, 안 한다? 한다. 자, 한다. 여긴 안 한다. 근데 여기는 일상이죠. 여기는 뭐예요? 일상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일상이 아니고요. 뭔가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아. 하지만 여기서는요, 일상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받는 걸 몰라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앞에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자, 빈칸만 볼게요. 빈칸 보시면요, 네모하는 것은요, just feels like 어떻게 느껴지냐면 the natural thing to do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네모에서의 자연스러운 거, 앞에서 뭐가 나온다? 앞에선 반대되는 내용이죠. 네모칸에 들어온 것보다 앞에 내용과 반대 내용이다까지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But 뒤에 무슨 내용 나와요? 일상이 나오고요.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네모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앞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아, 일상에서, 일상이 아닌 곳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알고요. 그리고 네모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럼 여기 앞에만 읽어보고 우리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앞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를 어느 쪽까지 끊어볼까요? 한 요쯤 반 끊어볼까요? 자, the people in the elevator.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은요, have to notice. 뭘 알아차려야 되냐면요. 알아차렸으면 틀림없어요. The actor. 그 연기자가 나오네요. 자, 일단 연기자 벌써 나오는 거 보니까 어때요? 일상이에요, 아니에요? 일상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picking up the coins. 그 동전들과 연필들을 어디에 있는 연필들?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느낄지도 몰라요? 불편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도 silently wonder,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Whether to get involved. 아, 거기에 껴들어야 될까? 자, 여기서 껴들어야 되는 거 뭐예요? 아, 동전과 연필을 같이 주워줄까? 아, 할까 말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But, 그러나, 각각의 사람들은요, is surrounded by, 누구에게 둘러싸여져 있냐면요, five others, 다른 사람들인데요, who are doing nothing. 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일곱 명이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명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은요, 뭐 해요? 아, 나머지 다섯 명들은 안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동전을 줍든 연필을 줍든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주변을 보니까 어때요? 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뒤에 봅시다. 만약에요, the people knew. 만약에 안다면, 자, 우리 if 오고요. 과거 나왔어요. 가정법 과거 언제의 반대다? 과거 완료요? 아니죠. 언제의 반대? 네, 현재의 반대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알았더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They were being tested. 아! 이거 뭐예요? 일상이 아니라 지금 실험 당하는 상황이죠. 그들이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 상황을 everyone would instantly, 즉각적으로 come to the aid. aid 뭐죠? 먹는 거 아니에요? aid 뭐다? 도움이죠. 도움을 줄 거예요.
of the stranger. 아, 그 낯선 사람을 도와줄 거다. 낯선 사람 누가 되겠어요? 아까 그 코인과 펜슬을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단서 다 찾았어요. 여기서 일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그리고 테스트 당하고 있어요. 테스트 당황은 미안해요. 테스트 당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테스트 당하는 걸 안다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준다. 근데 테스트 당하는 걸 몰라요. 자, 그럼 모르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안 도와주고 있어요. 자, 테스트 당하는 걸 모른다는 것보다 일상이죠. 자, 일상에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거죠.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요, 안 해요?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 네모에 들어갈 거 봐볼게요. 뭐가 자연스러운 거냐면요. 도와주는 거, 안 도와주는 거? 안 도와주는 거. 자, 왜 안 도와줬어요? 옆에 사람들이. 안 도와줬으니까. 자, 옆에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는 거 몇 번이 되는지 봐볼게요. 1번, finding faul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서 잘못을 찾아내는 거죠. 자,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야, 너네 왜 안 도와줘?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니죠.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maximizing, 최대화하는데요. material gains, 아, 물질적 획득을 최대화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전 떨어진 거 내가 먼저 발로 밟아가지고 가져가야겠죠? 연필 떨어진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발로 밟아서 내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겁니다. 자, 2번 아니고요. 3번 봅시다. trying to remember faces. 자, 다섯 명들의 얼굴 기억한다면 내가 너네 나중에 다 복수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죠? 자, 4번 봅시다. going along. 자, going along 하면요. go along보다 같이 어울리다. going along with the group. 아, 집단과 행동을 함께 하는 거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죠? 자, 그 상황, 테스트 상황이었지만 내가 테스트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뭐다? 일상이에요. 일상에서는 도와주는 거, 안 도와주는 거? 자연스럽겠죠? 답 4번이 되겠고요. 5번 봅시다. declining. 거절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favor입니다. 그 코인을 줍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어때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그러니까 이거 5번도 아니게 되고요.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우리 선생님이 조금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위에를 다 안 읽어봤는데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다면 우리 방금 여기서 끊었죠. 자, 여기까지 끊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테스트 상황인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 영어 지문 읽다 보면요. 뭐 많이 나와요? 테스트나요? research, study 혹은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자, 연구 결과들 나올 때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 어디예요? 네, 연구 결과예요. 이 앞에 부분 연구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요. 꼭 읽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중간에서 읽고요. 이런 but 같은 좋은 지표들이 있으니까 읽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더 정확하게 풀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겠죠? 괜찮나요? 네, 이 부분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고요. 만약에 자기가 정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처음부터 읽고 문제를 꼭 풀어봐야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리고요. 이렇게 연습이 끝나면 뭐 해야 된다? 단어 정리, 문장 해석 정리, 우리 마더텅 책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영어 본연의 실력 늘리시길 바랄게요. 괜찮나요? 네, 다음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